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거리는 은글TV의 김수범입니다. 여기는 인사동에 있는 마루 아트센터입니다. 아트센터 상이라는 추상적인 작품을 사진을 찍은 그 박정숙 작가의 개인전에 대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박정숙 작가의 사진입니다. 작가 상 개인전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들려보면 이 작품이 상당히 환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트센터의 공동입니다.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 공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박정숙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작품이 좀 아주 그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멋있는데 작품 해설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느 작품? 제가 로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수업도 수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편안함을 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함을 굉장히 그걸 갈구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항상 편안하게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작업도 그렇게 해서 보시는 분도 그 작품을 볼 때 힐링이 되고 나도 그 작품을 편안하고 내가 우울할 때 그 작품을 볼 때 그 우울함이 떨쳐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라는 대중적인 소재이지만 저는 그 나무에 내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둥근 나무는 그 원만함을 표시하는 둥근이고 네? 원만함. 네. 왜냐 하면 이게 나무도 환경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은갈지면은 은갈지는 데는 못 보고 햇빛을 보는 데는 이렇게 크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삐뚤어져서 큰다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뭐나 있거나 삐뚤어지면 그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둥근 마음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상대도 안 거슬리고 상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둥근 나무로 소재를 잡은 거고 그 같은 나무라도 그런 소재를 모델을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 30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작품 전시를 하고 나면 그 작품 전시한 것을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작품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도 누구한테 이 작품을 줘도 그 작품이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집안에다 걸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미리 세운 거죠. 계획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제 작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특히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도 그래요. 색상. 색상에서 그 사람 마음을 싹 뺏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색상을, 그런 색상을 썼는데 그 색상을 가져오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작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발음을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뭐라고 그랬나 봄에 피는 라일락이에요. 보라 라일락인데
제가 이 라일락 향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향기 있는 나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델을 찾느라고 한 2년을 헤매게 됐는데 네. 적당한 나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하니까 조금 늦긴 했는데 제가 이 나무를 찾으려고 봉은사도 가고 조개사도 가고 이게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은 많이 기대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주위에 너무 지저분한 게 많으면 내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어디를 가서 그걸 딱 고목인 나무를 발견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작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일락 향기가 봄이 되면 그 향기가 라일락은 꽃은 이쁘다는 생각을 안 들었는데 그 향기는 난 너무 향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가 한 15m 가까이 오면 아 저기는 라일락 나무가 있구나 그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선택하고는 아 그러면 라일락 향기가 나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느 날 작년 지작년에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 나무를 보더니 어떤 분이 아 라일락 향기가 옆에서 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저도 표현한 게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줘서 참 행복했고요. 보통 이 나무들이 이 단풍도 마찬가지고 단풍이 왜 이렇게 푸른 색깔에서 붉은색으로 물이 돌 때 딱 중간색이 돼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색을 잡았어요. 제가 잡았고 이거는 자연의 하늘색인 것이고 그 색의 보색이 관계도 색을 찾아올 때는 첫째는 저는 그 색에서 힐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색칠하는 것도 있잖아요. 건강을 치료하는 것도 그래서 그 힐링되는 색상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색상은 어디서 가졌나 하면 제가 항상 수련을 하니까 수련하면서 그 호흡 속에 있을 때 그 편안함 속에서 내다보는 그 선명의 색인데 이게 그 속에서 꺼잡아 내온 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색상. 그래서 이게 작품마다 색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끌게 하는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상으로서 사람을 끌게 하는. 사진 찍은 것은 이 색을 찍은 건가요? 뭐 다른 색을 찍어서? 보통 그 기본적인 색깔을 띄고 있어요. 근데 기본 찍은 색깔을 띄고 있다고 해서 그게 광선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이쁘게 보이도록 제가 가공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죠. 그 색상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 색상.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은행나무 이렇게 멀티나무가 뜬 건 참 많은데 오래된 거 제 나무의 소재는 지금 뚫린 은행나무였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어디서 제가 소재 될 만한 나무를 찾았는데 아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 나무를 찍으려면 내년 가을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다가 그걸 잡아서 찍었는데 이 나무의 노란색도요 잘못 잡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제 이런 노란색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작업을 했죠. 그때 어떤 분이 작가가 오셔가지고 와 어떻게 이 노란색을 색을 아시는 분 좀 알아요. 어떻게 이 노란색을 이렇게 잡아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색깔을 제가 찾았어요. 여기를 보고 찍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감나무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서 또 제일 이쁠 때가 있고 풍요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감나무는 내가 좀 하고 싶어서 가을 풍경으로 근데 사실 이 감나무를 찾는 모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감이 그렇게 많이 달렸을 때를 이렇게 뭐 오래 두는데도 그냥 타버리고 또 이렇게 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나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림사를 갔다가 이걸 찍었는데 그때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찍은 거라서 이 내가 이 작업하기에 적당하지 않게 찍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무를 2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야 모델을. 그래서 그때 찍은 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의 노하우가 쌓여서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까치집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나무죠. 까치집을 여쭤는데 까치도 한 마리 사실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작업하다가 작업하시는 사람이 치워버렸네. 그리고 이제 이게 목련, 하얀 목련. 하얀 목련은 이제 제가 봄에 되면 목련같이 탐스럽고 이쁜 게 없잖아요. 여름에 연꽃이 이쁘다고 하면 그게 나무에 달리는 년이 목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저거 이제 제가 하얀 목련을 찍어가지고 첫 해는 제가 작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찍어서 다시 같은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표현이 성남에서 감성을 뺏어가는 이런 표현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진 찍으시는 분도 잘 봤었고요. 작품을 보고 이렇게 작업했던 거고 이 목련나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작은 이렇게 꽃봉울가 되는 목련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막 꽃이 피려고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이는데 이걸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알아요. 딱 렌즈를 틀으면 이게 보케가 돼요. 빛에, 액감의 빛에 의해서. 그래서 그 보케를 같이 찍으면서 작업을 하고. 그런 목련이고. 바깥에 목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관계했을 때, 뭐 찍었던 하얀 목련인데, 요거는 이제 겨울나무를 좀 하고 싶었는데, 겨울나무 아마 이거 좀 눈이 들어가야지 또 겨울 맛이 좀 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새벽, 서설이라고 하면 봄이 막 올 무렵인데, 추우면서 갑자기 눈이 확 내렸어요. 근데 그게 눈만 내렸으면 이렇게 이 티티에 살아나지는 않아요. 이거는 산골대가 아니고 눈 자체예요. 그런데 눈이 내리고 잠깐 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 들어왔죠. 해가 들어왔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이 티티에 막 살아나면서 여기 나무가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찍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을 또 좋아하는 게 엄청 많네요. 근데 제가 이 작업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못 걸었는데 저 창고에 있습니다. 갤러리가 좁아서 제가 못 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아파트 하단에서 각이다고 너무 아픈 코에 들었는데 막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찍었는데 작업을 해서 이번에는 이게 포스트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곳에서 정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여름에 이거를 이제 미자사카가 나무가 여름에 여름 나무지만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막 새순이 나오는데 여름이지만 새순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노릇한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신드롬도 주고 집안에 흘러났을 때 상쾌한 기분도 들고 이런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루나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으러 이제 그 뉴질랜드 캠프를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나서 이제 그 뉴질랜드는 호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미루나무가 또 많아요. 근데 대부분 미루나무는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호수가에 지 혼자 왕따나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 모델이 됐어요. 찍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돌밭이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그 돌이 자연스럽게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렇게 작업했고. 일단 한두 개만 더 해주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바깥에 가서 할까요? 바깥에. 바깥에서? 바깥에서 네. 그래요? 네, 작품이 그... 여기 이제 그 제가 지금 미국 어워드에 잠깐만요. 메인 작품으로 나갔던 작품이에요. 네? 메인 작품으로 나갔던 건데 무슨 작품요? 메인 작품. 메인, 아, 메인 작품. 열 작품 나간 중에 메인으로 내보냈던 작품이 이 작품인데 이게 이제 그 가을에 단풍이 이제 한창 이게 굉장히 흔한 이게 가로수예요. 가로수. 앙보침 나무라고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인데 그때 마치 단풍이 들었는데 그 유원지에서 제가 어떻게 가다가 그 비닐 느껴가지고 못 나와서 그리고 들어가게 됐어요. 요원지로 들어가게 됐는데 밑에서 불을 쏴주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작품 소재가 된 거죠. 불을 쏴주니까 이게 작품이 살아나지요. 근데 바깥에는 이제 검으니까 어두우니까 이게 끊게 떨어지고 근데 그게 불 쏘주는 게 뭐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조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둡고 뭐 밝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7개월 만에 제가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황금색에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라 관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뒤에 강배 같대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두 종이 팔렸는데 이게 저기 메인 작업으로 나갔던 거고 또 집안에 그런 놈은 황금색은 또 왜 풍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작품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음사 300년대 흑매화예요. 흑매화라고 그랬죠. 흑매화. 흑매화인데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배경색에 대한 도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색깔을 좀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전각 속에 쌓여 풍미화가 있잖아요. 저렇게 기아를 주로 쌓고 이렇게 풍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밑바탕에는 기아색을 가져가는 게 낫다 생각해서 제가 기아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작업이 됐고,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아파트 몇 분 내에 아파트 안에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딱 오후 3시만 되면 이렇게 빛이 잠깐 들어와요. 잠깐 들어오는데 그 해에 이 나무가 그렇게 꽃이 이쁘게 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은행나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런 봄이니까 이제 이 나무가 꽃이 많았겠죠. 3, 4월에 피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들고 제가 일주일 이 나무 밑을 갔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 되면 햇볕 들어오는 시간에 가서 그 꽃이 왜 일주일만 지나면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같이 쳐다보면서 찍어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처음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주위에 몇 분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게 맞구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걸 작업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보정하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완성을 못했어요. 한 7개월 동안 덮어뒀다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 배우다가 아 그거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작업을 자다가만 저는 9시도 3시고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아요.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작품은 아마 사무실에 가려놓으면 좋겠죠. 네. 네. 먼저? 네.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작품이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무궁화 새순이에요. 새봄에. 그 밑에 보면 새순이 있죠. 이게. 새순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봄에 새순 나올 때는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다 예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 늦게 가면 빛이 역광으로 보면 반사가 돼요. 이 새순이 노란색이다 연두색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이걸 제가 렌즈를 틀어서 이 틀면 빛으로 반사해서 또 반사빛이 생기거든요. 요 끝마다 다 반사빛이 생겨요. 그걸 찍어서 원래 찍은 거랑 같이 해서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이 나무를 만든 거죠.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사람이 칭찬을 하면 뭐 뭐를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이 작품을 제가 어디다 올려놨더니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댓글로 내가 최근에 본 2년 동안 본 작품 중 최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제가 기운을 딱 얻고 아 오케이 네 나는 이 작품을 보는 게 낫구나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이 두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다들 좋아해주고 오면 작품이 편안하고 맞다고 하니까 이번에 그 작품 그 주제가 네. 그 상과 상인데 그 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하고 마무리 해주시죠. 아,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맺혀지는 상이 있고 여기 껴오셔가지고 맺혀지는 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은 실제로에 있는 작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제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째 보면 또 가상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고 어째 보면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항상 마음속에 감성은 살아 있었지만 감성을 꺼져버려 보이고 싶어도 기술이 부족하고 사진만 찍어서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끄잡아내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작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품을 한번 들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나 수영 가다 보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오늘 운동 산에 갔다가 시간되고 내가 인사를 하려고 해. 그리고 또 친구한테 또 그래갖고 어저께 계속 영상을 산에 대한 박정숙 작가의 작품을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